아멘. 어제는 그 뉴스를 보니까 그 국회에서 이 원구성이란 게 원이란 게 집에 집 집원자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번 22대 국회잖아요. 그 원을 구성해 집을. 그러면 각 집. 예를 18개 상임위원회가 있다. 그러면 이제 그 국토개발에 관한 거, 그다음에 환경에 관한 거, 보건에 관한 거 이렇게 다 이렇게 집을 구성해요. 그러니까 집원자. 그래서 각 집으로 국회의원들이 들어가. 그래서요, 가장 이게 모자란 그 국회의원 후보는 내가 우리 지역에 다리를 고쳐주겠습니다. 그거는 시의원이나 구의원이나 도의원이 할 짓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국회의원을 뭐냐면 그 지역 주민을 대표로 해서 국가 정책을 펴는 거예요. 국가 정책. 그러니까 나는 이 국가에서 이런 정책을 펼 겁니다라고 하는 게 국회의원 선거의 공약이 돼야 돼요. 근데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죄다 다뭐 다리 고쳐주겠다, 지하철 뭐 어떻게 해주겠다, 뭐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해주겠다, 뭐그 완전 시의원들 급이야 시 사고가. 그래서 이게 원구성, 집구성을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그이 수준이 떨어져, 수준이 그러니까 사람들 준비가 안돼 있는 거야. 이게 오랜 세월 동안 그 정치계에서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뭐랄까 이 수련된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부교역자 생활을 12년을 하고 이제 담임 목회를 27년을 해왔는데 그 이제 부교역자 생활을 오래 한 사람하고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저기 조폭하다가 은혜 받고 그 어디 뭐 신학교도 요즘에 왜 이렇게 빨라? 어디서 갑자기 누가 나 목사 됐어 하고 나타나는데 나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막 교단이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150개가 넘으니까 어느 교단인지 어떻게 알아? 그래서 이제 그래서 사람들이 단련이 돼. 그러니까 오늘 시편 140편을 보면요, 그 뭐를 알수 있냐면 이 시인이 왜 고난을 겪는가? 그리고 이 오늘 보면요, 굉장히 고대 시험을 겪어요. 여러분, 요즘 상식적으로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를 못하는 사건이 요즘 나서. 뭐냐면, 북쪽에서 풍선으로 이 오물을 터뜨리는 사건. 저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아니, 아마 뭐, 식민지배했던 일본 놈들한테 해도 저렇게는 안할 거야, 아마. 아니, 그래도 이게 무슨 전쟁 상황도 아니고 참 애매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다 젊어. 김정은, 김일성 다 젊어. 근데 지 할아버지하고 자기 아버지가 폈던 그 정책하고는 완전히 반대잖아. 그때는 평화, 통일, 뭐, 어? 통일을 막 표방하고 뭐 그런데 이제는 우리나라하고 대한민국 적국이라고 하잖아. 완전히 바뀌어버려. 이게 뭐냐면 오랫동안 묵지를 않았어요. 오랫동안 묵어야 돼요. 공국처럼 신앙도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시편 기자는요 오랫동안 고난을 겪은 거야. 근데 드디어 어떤 고난까지 왔느냐? 이제 악인이 나타나가지고요 이 엄청난 애매한 고난을 줘요. 여기서 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자, 여기에서 3자가 나옵니다.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죠? 1절에서. 자, 그리고 여기서 이 악인에 대해서 뭐라는 포악한 자에게서 포악한 적에서 나를 보존하소서. 나를 보존하소서. 나를 보존할 만한 대상이란 거죠.
그러니까 악인은 뭐냐? 나를 대적하는 게 아니라 실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예요. 왜요? 왜요? 내가 하나님 편이니까. 내가 하나님 편이니까. 그러니까 나를 보존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악인들이 실상은 여러분을 괴롭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녀를 괴롭히는 게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분리시키질 않아요. 어? 요한일서에 그러잖아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내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이는 거짓말쟁이였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해놓고 이 신앙의 공동체인 사람들, 어? 막스 베버가 그런 얘기를 해요. 내 우리 집에 베버 책이 거의 다 꽂혀져 있는데, 나가 있으면 내가 볼 때는 너지만 내가 너라고 얘기하는 너는 너의 입장에서 보면 나야. 그래서 내가 너라고 부르는 너가 그 나가 되어서 나를 너로 표방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공동주체가 되는 거예요. 공동주체.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들이 쭉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해놓고 형제를 미워하면 이건 거짓말쟁이라고. 이게 하나란 거야. 하나. 하나. 공동체하고 하나님하고 하나. 하나.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한국교회 이 목사들 보니까 싸가지들 없어. 나는 교회 안 나가. 그거는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거짓말하는 거지. 거짓말.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매일같이 운동하다가 드디어 이제 전도를 몇 분을 했어. 근데 너무 멀리 살았고 이제 저쪽 이 유치원 넘어서는데, 아니 뭐 어차피 오는 김에 주일 아침 11시께 넘어서 오세요. 그래서 두 분 한번 들렀었어요. 근데 이제 그 와서 보더니 이 양반이 소문을 내서, 아이고 불나가지고 지금 뭐 윤시에 비쳐서 해서 그래서 좀 민망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다시 새롭게 출발할 거라 딱 이제 홍보를 해놨는데, 그랬더니 이제 또 새로운 분위기야. 근데 아무튼 이런 복잡한 분위기 속에서요, 여러분, 강포하고 이 사악한 원수들이에요. 강포. 포악하잖아, 포악하잖아. 그리고 이 그들의 마음속은 어떠냐? 2절 봐봐요. 그들이 마음속으로 뭐를 깨요? 악을 깨요. 악을 깨요. 악을 깨하며. 그리고 싸우기 하면 매일 모여. 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뭐예요? 싸움이에요, 싸움. 이 마귀 새끼 같은 그, 이 존재들이 최고 지도자가 되면요. 꼭 싸우려고 들어. 전쟁하려고 하고. 여러분 봐봐요. 무솔리니, 스탈린, 어? 그리고 그 히틀러. 전쟁을 기본으로, 전쟁하고 탄압하고 폭압기구. 이 히틀러는 그랬다며요. 자기가 게슈타포를 만들어 놓고요. 그 게슈타포가 자기를 배반할까봐 게슈타포를 또 감시하는 조를 만들었대잖아. 그래서 자기의 측근, 아주 오른팔한테 그 이 보고를 받으면서도 그 바로 측근을 또 감시하는 감시기구를 주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들은 막 그냥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땀 흘리다 보면은 이쁜 말 나와요? 아니에요. 전쟁은요, 악한 말이 나오기도 했어요. 3절 봐봐요.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셀라. 그러니까 사람이 속에 있는 것이 겉으로 나오게 됐어요. 악한 것이 있으면 악한 것이, 좋은 것이 있으면 좋은 것이. 성령의 사람은 사랑과 희락과 합평과 온유와 절제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오래 참음, 이것이 속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이 악한 사람들은 뭐랬어요?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그러면서 시기와 다툼과 분쟁과 분냄과 그 또한 당짓는 것과 술 취함과 방탕과 허영과 막 이런 것이 나온다고 잘해요. 말에서, 입에서. 그래서 입술의 열매는
그 사람의 신앙의 열매예요. 그래서 그 우리는 나는 참 옛날 그 권사님들 보면은 그 당시에는요 초등학교 졸업한 사람은 인철이었어요. 초등학교도 졸업 제대로 못했다니까요. 우리 미국에 사는 고모는 초등학교도 졸업 못하셨어요. 근데 대학원 나온 사람보다 더 지혜로워. 지금 엄청난 갑부십니다, 미국에서. 엄청난 갑부예요. 그래서 사람은 이 학벌로 사는 게 아니고요. 또이 뭐야 인맥이 좋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나는 깜짝 놀랐는데 지들끼리 막 사이좋게 지내는데 지역 이지들인데 그 사람이 왔다 하니까 자저 자식은 새끼도 그렇고 저 새끼도 그렇고 제비나 자식이나 못된 인간들이라고 딱 그러더라고요. 야 그러니까 평가를 해버려. 그뭐 대화할 때아 주눅들죠. 아나 이번에 그냥 벤츠 세 대를 정리하고 새 차를 딱 바꿨는데 아유 그 팔기 전에 나한테 얘기 좀 해주지. 또 처음을 했는데 뭐 이번에 아우 이 땅은 이번에 한번 20평짜리 거기 한번 사볼까 뭐 이렇게 대화하는데 어우 뭐 대화 이 수준이 달라 수준이. 그러니까 이 뭐야 이렇게 비민목회를 막 하다가 비민목회지 있다가 이제 뭐야 이그 취재현장에서 굉장히 급수 있는 사람들 30대 재벌 그룹 총수들 그 앞에 이렇게 회장실 가서 이렇게 장로님들 이제 인터뷰하고 그러다 보면요 이게 차원이 다른 세상이야 차원이. 근데 그들이 또 있어야 또 가난한 사람들이 직장을 다녀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 망하면 IMF도 봐봐요. 그 사람들 망하니까 완전 여기도 다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이게 보수나 진보나 이게 같이 있어야 돼. 또 진보가 없으면 보수는 굶어 죽어요. 이제 보수는 또 일자리 또 창출해 주는 그런 효과죠. 근데 욕심을 너무 많이 부려서 죽는 나라. 아무튼 간에 악인이 그 괴계의 성공으로 막 교만을 아, 막 독을 품어, 독을. 자, 그래서 이제 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나를 지켜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존하사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은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한다. 어떻게 한다고요? 밀치려 한다. 그러니까 이게 악인은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밀치려고 그래, 밀치려고. 이게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인이 오랜 세월 동안 단련이 된 거야, 단련이. 저 여의도나 이런 사람들 단련이 안 됐잖아, 단련. 인격에 단련이라. 또 인문학적 어떤 지성미도 없어. 아주 막 내가 대화하다가 깜깜해가지고 깊은 대화를 한번 해봤거든. 아, 지가 미국에 경제학 박사학위 받을 것 같아. 내가 쭉 얘기를 했더니, 완전 역사 깡통이고, 문사철이 기본이잖아요. 이건 중고등학교, 대학교 때다 독서로 다 끝내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완전 깡통이야. 세계사를 알아. 그러니까 문사철, 문학, 역사, 철학. 야, 어떻게 박사님이라고, 내가 그 박사님이라고 안 했어, 그 사람처럼. 선생님이라서 그냥. 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 생물학 박사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개구리 뒷다리 힘줄, 그것도 신경이 어떻게 이어져 있는가, 그것만 연구하고 박사에 받는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뭐 크게 볼 필요 없어요. 내가 누가 그 상담을 하면서 자기가 막그이 박사과정 들어가고 싶다고 상담해서 내가 뭐라 했냐면 네가 교수될 거냐 했더니 아니래. 그러면은 빨리 시집 가갖고 그냥 너 빨리 시집 가갖고 애 낳고 행복하게 온그 양가 할머니 할아버지들 기쁘게 해줘라. 그게 행복이다. 그게 그다 허당이다. 그 어떤 분야에 네가 진짜 연구하고 싶 그러면 아예 그 학자길로 가든가 어설프게 간 사람들 있잖아요. 그 공부하다가요 혼기 놓쳐갖고 지금 50대 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제 지인들은. 그 제일 행복한 게 뭐냐면 빨리 시집장 가는 사람이 성공도 빠르더라고. 그 희한해요. 돈 많이 들것 같죠? 아니에요. 시집장 가 빨리 간 사람들이 성공도 높아. 그래서 빨리빨리 보내야 돼요. 고등학교 졸업하면 무조건 시집장 가 보냈으면 좋겠어. 남튼간에 이제 뭐 조금 역들어왔는데 잠깐 2분 동안 역들어왔습니다. 근데 남튼간에 나를 보존하사 저렇게 막 나를 밀치려고 하는데 보존해 주세요. 그리고 저들 포악한 나를 벗어나게 해 주세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악인과 강판자에서 왜 나를 보존하게 달라고 하냐? 시인은 악인과 강판자로서 자신을 구원해달라고 누가 접속하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이 사람들은 대조표지만 우리는 일치표예요. 하나님한테 구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강판자는 악행을 일삼고 그 성품이 악한 자들이죠.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의인을 해치려고 그래. 그리고 치밀하게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은밀히 그 계획을 추진하면서 의인의 생명을 이어보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손은 잔악합니다. 한번 걸리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악인들의 탄압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벗어나게 해주시옵소서. 나를 밀치려 하나이다. 그리고 이들의 특징이 뭐예요? 5절에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마추를 놓으며. 이 사람들은 교만한데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 교만하냐?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지려고, 바벨탑에서는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그 교만한 자들은 뭐를 한다고요? 5절에 나를 해하려고.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해하려고 그래, 해하려고. 막 해하려고. 그리고 또 뭐예요? 올무와 줄을 놓아요, 올무. 올무를 놔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상대방을, 해하려고 막 올무를 놔, 복잡하게. 여러분, 이 재판을 하다 보면요, 악한 변호사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서술이 굉장히 복잡해. 일부러 복잡하게 만들어가지고 판사의 판단을 흐려버려요. 사람 다친 사건인데, 이거를 어디서 막, 뭐, 부리부퉁 하고 뭐가 있고 막, 그게 악한 변호사예요. 그래갖고, 기망한다고 하죠, 기망. 그래서 기망을, 올무를 막, 악하니까. 그리고 이게, 정직한 판사한테 판결을 보면 단순해요. 근데 지가 뭔가 해먹었으면은, 복잡해. 얘기가 복잡해. 왜냐면, 그대로 얘기하면 자기가 전문 용어로, 좀 이렇게 고급스러운 용어로 쪽팔리니까. 자기가 그거 걸리면 얼마나 창피해. 그러니까 막 복잡하게 써놔. 근데 그렇게 하는 그게 올무예요, 올무. 여러분들 그런 올무 없어요? 올무 많죠, 살면서. 올무를 논다니까요. 그리고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쪼았나이다, 셀라. 함정을 쫓는다. 함정을 쫓대요. 자, 여러분, 이제 점점 말씀을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교만한 자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 본질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걸 본성이라고 하는데, 성리학에서 그 얘기를 하잖아요. 하늘로부터 성이 내려오는데, 이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성이, 이게 본성이야, 본성. 근본인 성, 본성. 근데 이게, 이 본을 벗어난 것을 뭐라 하면, 그걸 악성이라고 해요, 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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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악성. 그러니까, 여기에 벗어나버려. 벗어나버려. 그러니까 이게, 악인은 누구냐? 악인은 우리가 막, 험상궂고 승질 들었고, 그게 아니에요. 베드로도 승질 들었어. 교회의 반석이라 했던 베드로 승질 들었다니까? 우리 할아버지 목사님, 막 사람들이 이인처럼 얘기하는데요. 할아버지 목사님 승질 들었어요. 우리 양씨, 여러분 가급적이면 양씨하고 교류할 때는 승질 한번 건드려봐. 너무 승질 들어오면, 자, 한번 고려를 해보셔야 돼. 양씨들은요, 전반적으로, 특히나 청주 양씨들은 이게 막, 그 대신 장점이 있어. 무슨 목표를 냈고 뭘 하겠다면 반드시 해. 밤을 새서라도 합니다. 이게 목표지향적인 또그 장점이 있어요. 근데 단점은, 성질은 안 만들면 돼. 냅둬, 그냥. 냅두면 알아서 다잘 정리해야 돼. 저는 어떠냐고요? 이게 본성이 어디 가겠어요? 근데 아무튼, 이게 하나님과, 근데 나는 기도하고 영성생활로 훈련이 돼가지고 극복을 한것 같아. DNA를. 근데 아무튼 간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이게 뭐냐면, 하나님, 내가 왜 의인이냐? 하나님의 노선에 벗어난 자. 악인은 뭐냐면, 하나님도 벗어난 자예요. 악하다는 게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게 악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의인의 기준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인은 히브리어로 라사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면 어떤 죄를 범한 사람이 아니에요. 자범죄가 된게 아니에요. 삶 전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로 가득한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사람,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 하나님 계통의 사람들을 밀치려고 하고 하고자 하는 일을 못하도록 하고 마치 그 스룹바벨을 포로로 해서 귀환해가지고 성벽을 쌓으려니까 그거를 못하게 막 방해하는 자들, 에스라가 왔을 때도 또 방해하는 자들, 그러한 방해하는 자들이에요. 그 선한 길을 가지 못하게 하고 악한 길로 유혹하는 자들이 바로 악인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결론 맺겠습니다. 시편 140편에서는요, 악한 자에게 벌을 내려달라고 막 부탁을 해요. 왜요? 나는 부자니까. 나는 하나도 못해. 얼마나 봐봐. 포악하지, 악하지. 싸우려고 하지, 교만하지. 올무를 놓지. 막 밀치려고 하지. 이거 어떻게 견뎌요? 이거 뭐, 사람도 못해요. 그래서 의로운 자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공의로운 분임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죄악이 관영한 땅. 소돔과 고모라 성도 불로 심판을 내렸죠? 그죠? 노아 시대에도 홍수로 심판을 내렸죠? 그러니까 그죄 지은 자들은 대가가 반드시 옵니다. 마지막 날 어떻게 한다고요? 불로 심판한다고. 지구가 뜨거워질 것입니다. 없었던 지진이라도 지진이 일어날 겁니다. 처체 기근과, 또 기근은 뭐예요? 물 부족이에요. 물이 부족해집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엄청난 아마겟돈의 전쟁, 엄청난 세계 역사상 유례 없는 전쟁이 벌어질 거예요. 여러분, 저거 핵단추 안 누를까요? 완전히 자기들 중심까지 건들면요, 핵단추 누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가면 안 돼요. 마지막까지. 이게 이스라엘 나쁜 새끼들이 뭐냐면은, 왜 이란을 안 건드는지 알아요? 이란 핵무기 있거든. 마지막 건드면 눌러버리거든. 자기는 전멸해, 그러면. 그러니까 막 힘없고 약한 막 팔레스타인만. 그, 우리나라 그러니까 여러분, 자주국방. 특히 해군과 공군을 엄청나게 강화시켜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막 정말 여러분 국가민족을 기도 많이 하십시오. 저는 매일같이 합니다, 매일같이. 우리 국가민족을 해서. 그래서 우리 천만 기독교인의 기도의 힘이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버티는 거지, 계산을 때려오면 이 나라는 오래 못 가요. 지정학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좋은, 이 땅을 왜 가만 놔두겠어요.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이, 이 공의의 하나님이란 걸 하나님이 보여주시다면. 그래서 그걸 봤거든, 시편 기자가. 하나님, 그러니까 전능 좀 어떻게 해주세요. 그 얘기예요. 여러분, 마지막 날에, 신앙공동체 괴롭힌 그놈들을 하나님 손볼 겁니다. 이 세상 많은 불의한 자들이 목소리 높이고 살고 있고 그들은 화려하고 윤택하게 지내는 것 같지만 심판이 임한다는 사실 꼭 기억해야 돼요. 불의한 방법으로 보고 불의한 방법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심판을 반드시 받는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믿는 자들은 이러한 짓거리를 하지 말자고. 아무리 배고파도요. 남 올무지고, 남 해치고, 남을 밀치고, 남 교만하고 싸우고, 포악하고, 이런 짓을 하지 말자고. 오늘 하루 살때 정당하게 땀 흘려, 주님 뒤에서 주신 만큼 대우받는 그런 사회를 만들고, 나도 그렇게 살아가고, 인간의 사악함을 떨쳐버리고, 그리고 여러분, 옳게 있습니까? 복잡한 인간관계로 아주 막 힘듭니까?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단순해집니다. 왜 우리가 기도할 때 서두에 주여, 그 아버지, 뭐라는 줄 아세요? 내가 집중하려는 거예요. 기도하다가도 딴 생각 많이 납니다. 집중!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이 악인을 심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니, 살아있을 때더 심판도 내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하루도, 이 대적자들의 올무에서 새같이 벗어나서 그 찬양도 있잖아요. 오, 올무가 벗어졌네, 해방되었네. 이런 식으로 오늘도 해방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